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상에서 잘 몰랐던 김포시의 깨알같은 복지정책들을 소개할게요. 한밤중에 아프면 당황할 때 많죠? 근처 병원이나 약국도 다 문 닫아서 집에서만 끙끙 앓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.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시내에도 운영하는 약국과 병원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어요. 덕분에 장염으로 배가 너무 아팠는데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금방 나았답니다.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강좌를 알아보던 중 김포시에도 다양한 강좌들이 많더라고요. 김포시 홈페이지에 가면 통합 예약 시스템이 있는데요. 이곳에서 다양한 강연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답니다. 통합 예약 시스템 덕분에 다양한 강좌를 한 번에 예약할 수 있었어요. 그 외에 대관 신청, 문화 공연 예매도 가능합니다. 저는 평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많이 봐서 데이터가 늘 부족한데요. 이럴 때 김포시 무료 와이파이 장소를 활용해요.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현황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생활 지리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, 만만치 않은 장례 비용이 고민될 때 김포시에 있는 무지개 뜨는 언덕을 알게 되었어요.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봉안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. 또 화장 장려금도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장례 비용을 치를 수 있었고 할머니를 편하고 안전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.